사바세기 남세나부 중 해동화 세일은 대한민국이요. 해오나 단년은 신축년이요. 달의 월색은 동짓달이다. 생기복등 날을 골라 일진을 잡아 열리튼 날에 전북 군산시라 대동안에 우리 기사생이 나는 제시 공주 제수운기 받아보자. 왜 이렇게 아픈지, 왜 뭘 해도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막히는 건지, 내가 막는 건지, 이유를 찾아보자. 오늘날 윤시제자 10년 짓고 있는지요. 이렇게 촬영팀하고 인연을 지어서 여기 군산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이정승 대릴직에 부정신령님 내 부정형 좀 걷어가시고, 팔도는 명산이라 다 길문 열어 가실 때, 우리 최씨 가정 본주본양 신명 당산의 길문 열어, 명주도나 일곱 칠성이 모시고 제성님 내 손길 잡아 우리 기사생이나 최씨 공주 명이 없어 명땜한다고 이런 거면 명의에다 명을 주시고 어느 가정에 시집을 가도 이제는 그 가정에서 꽃을 피우고 아이도 낳아서 예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정성이 분명하니 차례차례 산신님 내 모시고 도당 부근의 길문 열어 도당 칠성의 길문 열어 산 칠성님 내 손길 잡고 제성님 내 모셔서 천신령님 만신령님 차례차례 한번 모셔봅시다. 일광칠성 월광칠성 아니시냐, 명주도나 일곱칠성 아니시냐, 북도대성 칠원상군 아니시냐, 오늘날의 옛날이라 그 애적 최씨가진 김시명당 대대손손 닦아오던 조상칠성의 질문 열어서 명주도나 복주던 칠성님 내 자 제성님 내 손길 잡아 이 가정 명당에 둘러보니 너를 보고 제자라 불러볼까 상자라 불러볼까 제자라 해서 다 무당하더냐 이렇게 빌고 사는 것도 제자다.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공덕 드리는 것도 제자다. 그러니 너의 사주팔자 칠성의 꽃이 분명하긴 하나 칠성의 꽃은 이 무당을 얘기하는 거야. 하기는 맞으나 이 가정 명당에 이렇게 누리고 비리고 신들이 내려앉아서 너한테 양주 어깨에 명기주고 총기주고 너무 힘이 든다. 어찌하여 이 최씨 가정이 옛날에는 권력 자랑, 재물 자랑 하던 가정이 분명하나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 때 내려오면서 어떻게 청춘 가고 소용 가는 일이 생기고 가정마다 윤기가 다 끊어지고 형제 간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산다. 네가 최씨 집에 자손을 태어났다고는 하나 최씨 집 뿌리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버지 사랑받기도 힘들었고 엄마한테 태어나기는 했으나 엄마의 품이 어떤지도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네가 뚝 떨어진 격이다. 그만큼 이 가정 명당에 이런 벌이 들어서고 아니 좋은 기운이 다 먹구름이 끼었는데 신인들 왕래에서 너를 지켰겠냐. 그래서 어찌 보니 불쌍하고 그래도 신락 같은 그 줄기로 명칠성이 너를 지키고 복칠성에서 지켜서 사고가 날만 해도 돌아가게끔 만들었고 네가 죽고 싶다 말을 하면서 죽으려고 안 해본 것도 아닌 걸로 보인다. 아니냐. 자살을 해볼까 약을 먹어볼까 손을 꺼볼까 할 때마다 신명의 앞을 서서 아가 그러지 마라 때가 되고 시가 되면 날 만나고 알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또 한 고비 넘어가게 만들고 사람하고 상충이 들어서라도 그게 뭐냐 주먹이 날라오든 싸움이 일어나든 이런 것도 보여 그래서 그런 끝에도 네가 뇌진탕이 걸릴 뻔도 하고 넘어져서 그런 때도 네가 죽을 고비에 들었을 때도 이 신명에서 너를 지키고 있었다. 이 신명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너한테 왔겠느냐. 최씨가정 4대 봉처 5대 솔선 손길 잡고 너를 점지했던 삼신불사 세존불사 내가 되고 명불사 내가 되고 복불사 내가 되어 손녀야 알미 왔다. 너한테 명주자고 내가 오고 복주자고 내가 와서
너를 아버지 시빌리고 엄마 배불려 점수했던 삼시불사네가 되고 명불사 복불사로 내가 왔다. 어찌하여 이리 서간 내 손녀야, 내 제자야. 행렬아, 네가 잘못될까 도심초사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꽃같은 내 손녀, 이 가정에 태어났다고나 하나 눈치밥 아닌 눈치밥으로 평생을 살게 되고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 소리,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아버지 말 못하고 얼른 가서 성인 되어서 네가 빨리 다 바깥 세상 나고 싶은 그 꿈만 하나 가지고 살지 않았더냐. 도나 도나 왼수에 도나 그놈의 돈이 뭔지 아버지 원망도 많이 하고 엄마 원망도 많이 하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내가 태어나서 이런가. 아버지 말 못하고 가슴 아리 하던 내 손녀, 내가 왔다. 너 지켜주자 내가 오고. 채씨 가정의 시집온 며느리들 이 삼신벌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 딱딱하고 걷어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또 한 가지 들어보며 내년 수전에 결혼식을 하려고 하냐. 근데 내년 수전은 둘 다 운세로 치며 너무너무 안 좋으니 결혼식을 하는 거는 내년이 들더라도 동지 지나고 하고. 알았냐. 그냥 사는 거는 살되 결혼식을 하게 되면 소리가 날 일이 생기고 뭔가 시끄러워서 네가 결혼식 올리고 못 산다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조금 더 이따가 결혼식을 올리도록 해란다. 그렇게 하면 알 것이 알 일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아무리 채씨 가정에 일을 들었은다 해도 안씨 가정을 둘러보면 이제 남자친구 집에서 공덕을 많이 드렸으나 개종이를 했는지 그 집안에 알아? 교회를 가는지. 교회를 갔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을 보면 개종 바람이 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빌었던 칠성이 많이 꺾여 있는 상태다. 그러면 지금 사는 대주를 봐도 공덕을 네가 이렇게 빌어주지 않으면 뭔가 출세를 하거나 한 가정을 가지고 살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너는 친정 엄마를 보고 친정 아버지를 봐서 네가 결혼을 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는 말 못하니 그걸 디딤돌로 해서 너는 공덕을 들여서 가정을 가져도 바르게 이렇게 품고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할머니가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 속은 차고 겉은 열나고 속에는 막 불이 붙는데 몸은 춥고 한기 들리는 거, 오늘 바람을 걷어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